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싫어.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와, 성의 없다, 형. 아, 뭔 성의 아, 형, 같이, 나랑 좀 놀자. 좀더 할까요? 아, 진영이랑. 좀더 해요. 오케이. 좀더 해요. 자, 영웅아. 응. 질문. 잠깐만요. 영웅 질문을 좀 영웅 질문. 영웅 궁금한 제 소식 질문. 좀. 무슨 소리지? 영웅 질문. 이번 오케이 앨범 이번 앨범 이거 설명했나? 이번 앨범 컨셉? 앨범 컨셉이랑 곡다 듣고 곡 컨셉이랑 다 했어요. 해서 미안해. 나형 영어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그 뭐야? 오늘 뭐 형 오늘 뮤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뭐라고? 형 뮤비 얘기해 주세요. 뮤비 찍은 거. 아 맞다 맞다 맞다. 뮤비 우리 뭐야 이게 영어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s first time shooting a music music video? 영어 처음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영어가 이 옆모습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 약간 이 각이 진짜 그냥 올킬.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로명이 뮤비 찍으면서 아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생각보다 잘했어. 맞아 생각보다 잘했어 그래도 생각보다 그지 않아? 처음 치고 엄청 지금까지 잘했고 준영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카메라 빨도 엄청 잘 맞아. 받아서 좋았어 카메라 빨 진짜 잘 받아. 그러니까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맞아. 그 뭐지? 그 카메라 얼굴 잘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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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빨을 오히려 받는 얼굴. 맞아 맞아. 형빵 터진 거 봐. 또 웃긴 맞아 거 맞아.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재밌었어. 그게 뭐야 찍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약간 아 그거 기억나네.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비 맞는 씬 있잖아요. So you know when we're getting hit by the rain, that scene, someone hit 영우 in the chin, top. 맞아 They맞아 맞아. clocked him in the chin. And then 그 I have it. 그 영상 있어. 형 나중에 우리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거 오케이 오케이. 야 영우, if 영우's 뭐야 100만 찍으면 그거 풀게. 영우 턱 맞는 공약? 턱크니 이게 딱 토크니 근데 100만 찍어서 푸는 거면 나도 인정 나도 인정 그러니까 100만 so 찍어서 푸는 거야 if we hit a million with do or die in anything streams and whatever I'll release the video of him getting him getting clocked in the chin. 얼굴 야야 샥 하고 시켜. 근데 그거 진짜 아팠어요. 진짜 근데 되게 아파 보이더라고. 그거 한 3, 한 3, 4일 동안 한국 올 때까지 아팠어. 너 아팠다. 그니턱친 사람 누군지 딱그 알겠는데. 딱 이제 카톡하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아파가지고. 내가 더 아팠는데. 손, 근데 진짜 너무 고생했어, 형아. 너무, 너무 수고했어. 멋있어. 아, 그냥 형이 고생했지. 진짜, 뭐야, 노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나 이거, 뭐야. 준현, 너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뭐야? 저는 그 일단 Do or Die는 뭐 당연하고 그거 제외하고는 Escape? 맞아. Escape 좀 괜찮았어. Okay. 근데 이거를 좀 사람들이 되게 그냥 처음부터 이쯤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앨범을 통째로 들으면은 뭔가 그 스토리나 이런 게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오. 그래서 통째로 안 그려지던데? 나 근데 물어볼래. 무슨 스토리? 아니,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막. 알려줘야죠. 영화 진짜 궁금. 그러니까 너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들으면.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올다이에서 내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제 두올다이에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
드림에서 되게 몽환적으로 갔다가 왜 몽환적으로 봤는데요? 드림이 이제 컨셉이 이제 잠에서 어? 깨지 못하는 그런 어허 느낌이니까 oh, 그래서 shit. EMP랑 포스트에서 너 지금 앞팔 이거 어제 생각한 거지, 너? 아뭔 소리야 이거야 알았어. 맞아, 근데 너가 옛날부터 이거 설명했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사람들이 근데 나도 이거 처음이어서 처음부터 그게 끝까지 들은 건 처음이었어. 그래서 그게 그래서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 약간 뭔가 뭐 예를 들면 EMP가 제일 좋더라고 나도. 그거 딱 거기로 뭔가 뭔지 알지? 약간 좀 EDM 멜로딕 EDM 속으로 이제 딱 하다가 뭐좀 그렇게 좀 갑자기 확 바뀌는 것도 좀 신선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거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EMP가 이제 전자음을 오히려 EMP가 엄청 많이 주려고. 무슨 약자예요, 그거지? 아, EMP가 EMP 아포칼립스라고 이제 전자 약자. 기기가 죽는 거. 그 약자는 모르겠지, EMP. 약자 잠시만요. 그럼 형 페이버릿 트랙은 그 EMP? EMP가 뭔가 좀 좋아진, 엄청 좀 좋아진 것 같아, 거기서. 드림, 그거랑 드림.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펄스 구글에서 찾은 거지, 나 지금. 맞아요. 근데 EMP가 원래 그런 전자음 나는 근데 드림이 엄청 되게 뭐라고 해야지? 그거 기억나요, 형? 제가 드림 뺀다고 했잖아요. 앨범 못 넣겠다고. 절대 절대 안 돼. 근데 형이 Dream is the말렸잖아요. world you wanna take dream on. Dream, 그러면. 근데 그것도 잘한 것 같아. 더 딥? 맞아요. 그분이 엄청 잘했어요. 그거였잖아.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놓은 가이드 정도의 만약에 그런 분위기나 그런 느낌을 못 살리는 뭐 만약에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때서야지 만약에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그냥 다음에 내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너가 그래서 난더 딥프가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 때문에 이제 이거가 이제 살린 거지. 아, 잘해가지고. 뷔텐은 별로였는데 더딥 님께서 살리셨다.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더딥 그분 이거 보고 있나? 모르겠네. 글쎄요. 근데 그래서 드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더딥 그분 그 되게 진짜 잘했어요. 엄청. 피처링 좋았어. 이번 앨범 경우에 다. 네네. 그래서 리 되게 만족스럽고. 좋아. 진짜 아, 멋있어. 두얼다이를 처음 만들 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얼다이는 원래 로우명을 생각하고 만드는 비트고 그리고 when 이게 형이 얘기해줘요. So when Arctic was making Do or Die, he actually originally had thought of me when he was making that song, because he always wanted to make like something like that for me, and so then once I heard it, I hopped on and I was like, oh man, I added my little bit of magic here and there, and then I think we came up with the song. I didn't know it was called Do or Die back then. That's when you almost said it was called Do or Die, but we got together, made the song, and that's what you're hearing. 그래서 두얼다이를 만들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You almost said he didn't have fun when he was making Do or Die, and no, I was joking. He said he had a lot of fun making the song Do or Die, and he'll do it again. And he said that like he loves me a lot, and without me he couldn't have done it. So thank you, y'all. 네, 너무 좋았어요. 이번 앨범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So he just said he had some like good food this morning, and통닭 I드신대? think, and I know, and because he had some amazing food,
Yeah, he felt really good throughout the whole day. 그리고 피지컬 앨범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피지컬 앨범에 보너스 트랙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앨범 나올 거예요. So he was saying he's been working on his physical abilities. So he goes to the gym, and they just recently said that he would receive 2 bonus free weeks for working out, because he was so adamant on his physical capabilities. So he was extremely happy with that. But I was just playing.그래서 I was just playing. So he's working on his physical album, and on that physical album, there's about 2 new tracks, bonus tracks, that's only going to be available on but뭐야 저 사람? that he's definitely going to put those into the tracks. I'm sure you've heard the preview, so I think that's really exciting. Okay, everybody, Thank thank you. you. Everyone, thank you. I love you.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형, 좀 이따 전화할게요. 전해. Bye. 고마워. Bye. Everyone, go stream Do or Die, Kinema. Go stream everything. Love you Bye. all. Cream on, bye. Cinema, Bye. �ye. Luna, Bye. �ye.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Are you doing okay? Yeah, Are doing you good. Good. okay? 알았어. Bye.